27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. 정부는 관행적 비효율적 사업을 축소하는 등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 3년 연속 20조 원 이상 구조 조정을 이어갔습니다. 그러나 강도 높은 재정 개혁에도 내년 역시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을 뛰어넘어 6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. 또한 국가 채무는 올해 1195조 8천억 원, GDP 대비 47.4% 수준에서 내년엔 1277조 원, GDP 대비 48.3%로 증가합니다. 이후 국가 채무는 매년 8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나며 오는 2028년 1512조 원, GDP 대비 50.5%에 달할 전망입니다. 내년 예산안으로 달라지는 것들 살펴보겠습니다.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25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2주씩 쪼개 쓰기도 가능해집니다. 0에서 5세 보육료,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유보 통합에 8.4조 원이 쓰입니다.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가 30만 원까지 지원되고 점포 철거비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. K패스 혜택을 늘려 2자녀는 30%, 3자녀는 50% 할인을 받게 됩니다. 1.3조 원을 투자해 울산, 대구 등 지역 거점 도시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출퇴근 시간 30분을 실현하고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위해 1.3조 원을 투입합니다. 공무원 임금이 8년 만에 최대 폭으로 인상되고 경장 봉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. 이 밖에 필수 전공에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등 의료개혁에 2조 원을 배정했고 농업직불금은 역대 최대인 3.4조 원을 반영했습니다. 정부의 2025년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에 상정돼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.